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2년 전에 왔던 그 외계인, 1부의 모든 떡밥을 품고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화 외계 플러스 인 2부의 배우 류준열 씨, 김태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외계인 2부에서 이한 역을 연기한 김태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계인에서 무릉 역할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원래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인사해야 돼요? 네. 아, 원래? 보는 라디오 하고 있다고 한 번은. 네, 카메라 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지민님은요, 외계 플러스인 1, 2부 동시상영 주말에 보고 왔대요. 1부도 전 참 좋아하고 무대 인사도 부지런히 다녔다고. 2부는 근데 꿀잼 짱잼이었대요. 개봉일에 시네타운에 오신 데서 문자 남겨요. 류준열 많이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동시상영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네. 이번에 이벤트성으로 아마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너무 좋네요. 유인님이 오늘은 딸내미랑 듣고 있어요. 김태리 배우 짝사랑하는 1인이래요. 딸이 언제 나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네요 하셨습니다. 되게 독특하다. 이누라엘님이 태리 언니 여자친구 자리 비웠냐고, 언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자신 있다고 사랑해요 보내주셨습니다. 비어있습니다. 4420님이 준열 배우님 요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시냐고. 저번에 새벽형 인간 얘기 막 했었는데 오늘은 혹시 몇 시에 일어나시죠? 제가 또 그런 또 헛소리를 했나 봐요. 요즘에는 조금 늦게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 새벽에 좀 자주 깨가지고. 아이고. 네. 정상적인 인간이 되셨네요. 네. 아, 이게 좀 노멀한 거죠? 네. 새벽에 벌써 깨시면 안 되는데. 아, 그런 거요? 네. 아닌데 뭐 4시쯤 깨면은 그냥 그래 쭉 하면 되는데 최근에 한 2시쯤 깨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네. 네네. 4989님이 쇼컷 여신 태리님, 쇼컷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냐고, 너무 예쁘다고. 진짜요. 태리 씨가 너무 자르고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한 헤어스타일이라고. 뭐 작품 때문에 자른 게 아니고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고요. 네. 정년이라는 작품인데 그 인물이 이렇게 짧은 머리로 나와가지고 작품 때문에 잘랐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쇼컷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고. 뭐 머리 감기 편한 거? 네, 역시 머리 감기 편한 거. 빨리 마르고. 네. 3103님이 와, 류준열 씨 재작년에 영화 올빼미로 시네타운 나오셨는데 외계 플러스인 2부 개봉하면 또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약속을 지키셨다고, 너무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3방째예요. 이번에는 태리 씨까지 함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로써 배우 이성민 씨, 김선영 씨, 윤찬용 씨, 여기 류준열 씨까지 3방을 채워주셨습니다. 와,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77님이 빵빠레부터 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난해 시상식에서 반짝반짝 두 분이 빛나셨다고. 태리 씨는 2022년 2023년이죠? 네. SBS 연기대상, 그리고 류준열 씨는 춘세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 와, 박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아, 서로 이렇게 축하하신다고.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첫 자리입니다. 근데 류준열 씨가 김태리 씨 연기대상 수상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다들 축하를 하길래 아는 척 그때 축하를 하셨다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잘 몰랐었어요. 그럴 수 있죠. 바쁘니까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게 그때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외계인 기자분들과 이제 라운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위층 아래층을 썼어요. 근데 이제 위층에서 준열 오빠가 1시간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내려오셔서 저를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말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몰랐다. 모르고 박수를 쳐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의 표정을 보시고 다시 올라가서 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층 아래층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황당하다 막 이러면서 그게 막 기사로 막 나가가지고 뭐 모를 수 있죠. 바쁘니까. 네, 그래서 네네. 공식적인 뭐 축하 자리는 지금이 처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테리 씨는 그 전날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난 이게 대체 진짜 모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날 아니, 전날이 아니라요. 아, 죄송합니다. 가면 말을 아낄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아 평소에 막 이렇게 기사나 막 이런 거 잘 안 보시나 봐요. 아, 보긴 보는데 네. 그날 SBS 따라 SBS 무시하세요? 아닙니다. 여기 SBS고요. 저 여기 지금 삼방 온 네, 삼방으로 오셨어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네. 뉴스가 그날 따라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네. 수 있죠. 혹시 테리 씨는 준열 씨가 네 개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모르잖아요. 아, 저는 총 개수는 압니다. 아, 정말요? 예. 26개. 그동안 26개인가? 한 개요. 아니. 올빼미 올빼미라는 영화가 탄 영화가 26개를. 네. 와, 세상에 나 진짜. 뭐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거 네. 이거면 됐네요. 이거면은 네. 충분히. 네. 내게 모르셨대죠. 용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아오. 근데 7호사님이 류준열 김태리 조합이라고 하면 흥행 보증수표 믿음이 갑니다 하셨어요. 두 분의 우정 동료에도 그만큼 끈끈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라고 문자가 왔는데 네, 되게 친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소식은 서로 잘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아니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요 정도 사이에 아 그렇군요. 네네 좋네요. 이게 바로 찐친이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죠. 네네. 친구끼리 막 그러지 않죠. 또 좀 그게 뭐 상 받았다고 축하하는 게 좀 낯뜨겁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친구끼리. 만약에 제가 축하해 하면 답장 뭐라고 올 거예요? 고마워 오빠. 너무 고마워. 이상하잖아. 이상해. 너무 고맙다. 그냥 이응이응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근데 테리 씨가 또 류준열 배우와 만나면 늘 티격태격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고마움과 다정함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터뷰에서. 네. 좀 좋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츤데레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 뭐 또 츤데레라기보다 좀 고마움과 다정함이 나중에 입고 저도 써먹어도 돼요? 그럼요. 뭔가 좀 말이에요. 다정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계속 같은 길을 걸어갈 텐데 네. 그냥 언제나 항상 제가 가는 길에 있을 그런 좋은 배우,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요. 네, 그게 또 의지가 되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열 씨도 유지태 선배가 데뷔 초에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바로 테리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올빼미 얘기가 나와서 잠깐 그랬는데 네. 대본을 제가 받았을 때 테리 씨를 보여줬거든요. 오. 그래서 어때? 그랬더니 이거 재밌다고 오.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또 조언을 줘가지고 테리가 그 하락을 했어요. 아, 테리에서 계속 생색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안태진 감독이 만났더니 어. 제가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거라고. 감독님 감사하다고. 맞아요. 진짜 찐친이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4932님이 류준열 씨는 지난 청룡 영화제 때 리액션이 화제였다고 박진영 씨 무대 보면서 감탄하는 그 모습 인상적이었다고 네. 근데 뭐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감탄하면서 보셨던 거라고 근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요. 생일보다 더 많은 문자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몇 번 얘기해가지고 좀 쑥스럽긴 한데 네. 네, 뭐 이미 기사도 많이 나갔고 기사로 확인하신 그대로고요. 네. 네, 또 실제로 아니 거기 앉아 있으면 또 잘 안 들려요. 뭐가 어떤지 그냥 그 에너지만 느껴지니까 그래서 더 감탄하고 뭐 네 그랬던 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렇게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잘 보려고. 고맙습니다. 네. 3302님이 아 진짜 저희 시네타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을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이 난다고. 네, 와. 진짜요? 네, 진짜 많이 언급이 됐어요. 정말 너무들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다들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라디오 감성 있으신 분들이 또 리틀 포레스트랑 잘 연결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최근에 김우빈 씨가 예능으로 농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농사 예능 나와서 같이 사과 따고 감자 캐고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류준열 씨도 또 나영석 PD님께 제안을 한번 해보셨다고. 아 그러니까요. 뭐 우빈 씨가 좀 스케줄 때문에 네. 그 촬영이 좀 쉽지만은 않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쉬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1년 동안 쉬어서 뭐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스케줄이 괜찮았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 당시 촬영 때 영농 후계자 수준이었다고.
어떠셨어요? 그때 촬영 때 참 궁금해요. 너무 촬영장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뭐 너무 좋았죠. 이제 그 사계절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계절마다 한 번씩을 와 보니까 이게 올 때마다 폭풍 성장해 있는 그 작물들을 보면서 세상에 내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너무 예쁘고 네. 벼 한번 재배해 보셨잖아요. 저요? 네. 언제요? 기계로 밀고 가셨었잖아요. 수확할 때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거 좀 재밌기는 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냥 기계가 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뭐 우리가 또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또 오는 감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네. 또 밥에 고마워.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세요? 저요? 자전거 기깔 나죠. 아 그렇구나.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궁금했었습니다. 1523님이 아, 두 분이 각자 서로 본받고 싶은 장점이 있다면? 아, 그런 질문이야. 당황했다. 장점 그,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테리 씨 그 저는 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너무 부러워요. 테리 씨만큼 연기하고 싶어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저는 본받고 싶은 점은 딱히 없는데. 요즘 또 솔직한 왜냐하면은, 게 되더라. 왜냐하면은 네. 저는 준율 오빠의 가장 좋은 점은 진짜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또 저의 그 약한 멘탈로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다 보면은 또 좋은 해답이 또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성향인데 진짜 멘탈이 너무 좋거든요. 네. 아 근데 테리 씨 멘탈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데 뭐 저랑 비교했을 때 약한 거지 뭐 개인으로 놓고 보면 훌륭한 멘탈이죠. 이 자신감. 자기 멘탈이 좋으시긴 하고 멘탈. 네. 네, 아 좋네요. 네오무비님이 외계플러스인 1부 때 테리 씨가 휴대폰에 준열 씨를 류준열 배우님 그리고 우빈 씨를 김우빈 선배님 이렇게 저장을 해뒀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냐고 지금 찾아보고 계십니다. 혹시 준열 씨는 휴대폰에 저...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냐고. 테리 씨 이름이? 테리로 그냥 김테리로 돼 있을 걸요? 김테리요. 성을 보통 이렇게 성을 이렇게 저장하시는군요. 이렇게. 진짜 김테리가 되어 있네. 우리 테리 씨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준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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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준열이라고 해달라고 해서 바로 그때. 내가 해달라고 했어? 네네네. 바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 붙이는 거 너무 조금 정이 없 다고 이게 조금 서운할 때 있는데 괜찮으세요, 근데 저도 원래 예전에는 부모님도 이름으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씩 바꾸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친구 별명 생긴 별명으로 바꾸고 그걸로 이제 약 올리고 막 이러는데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아마 그때 그때 두 분한테 우리 테리라고 저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테리는 좀 별론 것 같고요. 왜요? 왜 별로세요? 아 본받고 싶은 테리라고 해주세요. 아 그거는 전화 올 때마다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나도 뭐 하트라도 좀 붙여줘. 그럼 네가 보면서 네가 열받을 거 아니야. 그냥 준열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하트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본받고 싶은 뭐라고요? 테리. 테리. 아 네. 본받고 싶은 테리. 네 지금 저장하고 계시고요. 네. 진짜 긴박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두 분 진짜 찐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2부에서 영화 외계 플러스인 2부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거고요. 우리 이번엔 김태리 씨의 신청곡이죠. 어떤 곡이에요? 네, 인드림스라는 곡이고요. 네. 저희 외계인 2부 보시면은 마지막 엔딩곡으로 나오는 좋죠. 정말 이 영화의 장면 중 정말 백미라고 꼽을 수 있는 어떤 장면에 쓰인 곡입니다. 네, 로이 오빈슨의 인드림스. 네, 곡 자체로도 좋지만 꼭 네. 영화관에서 한번 영화관 사운드와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죠. 이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and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준열, 김태리 그리고 외계인도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네타운 문을 열었네. 아, 무서워요. 비웃어? 아, 나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어. 뭔가 그 옛날 드라마 N 보면 목소리 바뀌거든. 혹시 악기 안 보셨나요? 진짜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그 다른 전 진짜 대박이다. 짤도 안 보셨 못 보신 안 짤은 봤어요. 뭐 밥 못 먹고 막 쾌행하는 건 네. 봤어요. 그건 봤는데 아니, 전 작품을 제가 봤는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열심히 봤거든요. 어떤 거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맞았어요. 보셨군요. 네. 네, 봤는데 죽어도 안 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심한 복수인가? 이제 악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테리 씨가 SBS 드라마였죠. 악기의 명대사로 시네타운의 2부를 열어주셨습니다. 진숙님이 오늘 두 분 허물 없는 온누이 같다고. 네. 허물, 저희가 허물. 지금 네, 허물. 허물 너무 많은 온누이 아니에요? 맨날 벗기는 온누이. 서로 허물 찾느라고. 허물이 너무 많은데. 허물 찾느라 바쁜 온누이라고. 수연님이 두 분 때문에 너무 웃었나 봐요. 광대가 아프다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미나273님이 외계플러스인 1부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2부 나오게 진짜 손꼽아 기다렸대요. 드디어! 드디어! 오늘 개봉하는군요. 오늘 밤 영화로 바로 예매를 해뒀대요. 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외계플러스인 2부 드디어 오늘 개봉합니다. 현재 예매율이 1위예요. 1부를 네 축하드립니다. 1부를 뛰어넘는 2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제가 미리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싹 정리가 되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네 그런 2부고요. 테리 씨가 1부를 보긴 봤지만 살짝 가물가물한 분들 아니면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 차원으로 1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구에 이제 외계 죄수들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계 죄수의 침투를 막으려는 이제 인간들과 도사들의 싸움이 일부의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시간의 문을 찾아서 과거에서 현대로 돌아와서 이제 외계 죄수들을 완전히 무찌르려는 내용이 2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아, 목소리가 참 좋네요. 자, 그렇다면 준열 씨가. 네. 시네타운에서도 외계 플러스인을 소개할 때마다 일부를 보지 않고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미 놓친 재미지만 네. 2부를 보고 나서 역행으로 1부를 보면은 또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2부에 이제 1부의 서머리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부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몰입이 가능하게 이제 구조가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남편도 일부를 안 보고 봐도 되냐고 해서 같이 끌고 가서 봤는데 재밌다고 앞에 정리가 딱 돼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금 각종 OTT 사이트에서 외계 플러스 인 일부가 역주행해서 올라오고 있대요. 같이 보셔도 너무 좋죠. 아직 외계 플러스 인 1부를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역할을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준열 씨가 테리 씨가 연기한 이아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반대로 소개를 하는데 네. 쉽지 않죠? 당황스럽죠? 아, 사실. 네. 아니 이게 왜 웃냐면요. 네. 이거를 보고 질문지를 보고 네. 이거 바꿔서 하네 이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저는 준비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니까 그렇게 오빠가 그 다음에 해 그랬는데 하선 선배님이 이쪽이 답할 차례라서 바꿨는데 바꿔보겠습니다. 네, 전 주어진 말이 있으니까요. 네. 테리 씨가 준열 씨가 연기한 도사 무룩 네. 어떤 인물인가요? 이제 무룩이 같은 경우는요 타고난 재능과 네. 네, 주어진 운명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그래도 쾌활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한이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진 인물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준열 씨가 테리 씨가 분한 이한을 소개해 주세요. 테리 씨가 연기한 이한은 이제 좀
사연이 많은 인물이죠. 네. 부모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떠밀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과 자기 정체성이나 다시 현대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르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그 알 수 없는 그 끌림에 계속 끌려서 쫓아다니는데 네 여러분들 2부에서 이제 모든 비밀이 풀리니까요. 네 2부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괜찮나요 대리 씨? 잘 소개했나요? 말이 길어진다는데. 네. 아 준열 씨랑 태리 씨 두 분 모두 2부를 빨리 보고 싶어서 최동훈 감독님께 빨리 보여달라고 재촉을 하셨다고 준열 씨가 외계 플러스인의 이야기는 모두 2부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개봉을 저도 너무 기다렸는데 1부 인터뷰를 할 때 네. 그때 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때 되게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컸었고 네. 네. 맞아요. 기자님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은 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부가 얘기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좀 아쉬움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2부를 다 보시더니 그 인터뷰 때 분위기가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1부에서 이양과 미륵의 혼인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찍을 때 두 분이 최동훈 감독님께 이 영화가 멜로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더니 두 분 다 무척 좋아하셨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오빠는 기억이 난다고 어떤 거? 이 멜로가 아니라서 좋아하셨다고. 전 사실 멜로이길 바랬는데 근데 그 아니라고 하니까 뭐 또 너무 아쉬워하기 좀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덩달아 좋아한 적 좋아한 척 했나봐요. 멜로가 아니라서 좋아하셨나요? 아니 이제 농담으로 그 예전에 리틀 포레스트 할 때도 네. 임순애 감독님한테 이거 멜로인가요? 했더니 아니라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멜로인데 네. 정말 근데 그 멜로가 아닌데 이런 네. 혼인 장면 찍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2부까지 본 입장에서는 멜로인데. 네. 그렇죠. 네. 네. 멜로예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네.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사회 때 완성된 2부를 보고 류준열 씨가 아 역시 최동훈 감독님 이게 최동훈이지 하고 생각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2부를 준비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좀 괴로우셨을 텐데 확실히 딱 영화를 다 만든 걸 보고 나니까 뭔가 그 애틋한 감정도 몰려오고 또 여러 가지 액션씬에서 볼거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사람들이 기다렸던 최동훈이 드디어 이제 2부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딱 여실히 느낀 것 같아요. 네. 단체로 촬영하는 장면도 많고 함께 활약을 펼치는 장면이 많아서 촬영하는 내내 분위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숙소에서 밥 먹을 때도 다 함께 뭉쳐서 다니셨다고요. 이거 한 얼마나 찍으신 거죠? 굉장히 오래 찍으셨죠? 1년 넘게 찍고 387일 뭐 이렇게 찍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무슨 힐링 리조트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르신들 좀 가서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그런 전원생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단체로 네. 숙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촬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 굳이 이렇게 서울 안 올라가고 좀 거기서 시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테리 씨랑 거기서 막 보드 게임하고 했던 그게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찾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군요. 8316님이 염정아님의 식혜가 맛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혹시 두 분도 드셔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물론 먹어보았습니다. 와 이렇게 뭘 해오세요? 정말 맛있어요. 해오시기도 하고 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집에 저기 뭐야 택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뭐 한두 병도 아니고 막 이만큼 시켜가지고 식혜를 보내주시더라고. 와 대박. 네. 스윗하시다. 452님이 외계플러스인 2부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대요. 마지막 전투씬은 배우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고. 아 진짜 2부 보면서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액션 장면도 많고 어떠셨어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엔딩씬은 각계 전투로 싸우던 우리 배우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있었던 장면이니까 장면 촬영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현장에 다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죠. 네.
D&D님이 테리님 외계인 촬영 때 애군 물리치려고 했던 행동이 있다고. 근데 그게 스포라서 2부 때 개봉하면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뭔지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네. 그 촬영 때가 아니라 촬영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외계인 분장팀 언니가 각각 배우들마다 그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서 줬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두 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는 되게 다들 받았던 예쁜 그림과 하나는 진짜 정말 무서운 그 이제 악귀야? 아니 그 이안이가 2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걔 중에 가장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 이안이를 그리고 그 뒤에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장군님이라고 모시면서 출근할 때 좀 힘들고 뭐 걱정되고 좀 불안한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지그시 바라보고 나갔었던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부적처럼. 맞아요.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촬영 가는 날 고속도로 한참 가고 있는데 그 테리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막 서로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 나 있어 사진. 나 아까 봤는데. 왜 아까 봤어? 나도 옛날에 한번 올렸었는데. 아, 왜냐면 이제 개봉 날이니까 뭔가 좋은 거 없을까 해서 그치 같이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오빠가 하트하고 있던 사진 있어. 아, 내가 하트를 해? 하트 아닌가? 그냥 이러고 있는. 기분 많이 좋았나 보다. 네, 우리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류준열 씨의 신청곡을 들어볼까요? 근데 어제 들려드렸던 곡인데 삼방제 나오셨으니까. 아, 그래요?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아, 저 이거는 후바스탱크의 더 리즌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골든글러브 끝났고 그때 이제 그 더 비프라고 그 성난 사람들. 네, 성난 사람들 스티븐 연 그 선배가 했던 작품인데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상도 받고 해서 축하하는 의미로다가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은영님이 류준열 씨랑 저랑 음악 코드가 똑같은데요. 지금도 그렇고 이 음악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을 했대요. 저는 48살이라고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뭐 굳이 나이를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같이 뭔가 통성명처럼 오빠의 나이도 얘기해달라는 그런. 아, 요즘에 나에서 ESTJ입니다. 아, 현수님이 지방에는 무대 인사 안 오시나요? 보고프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예정된 거는 없고요. 경기권까지 아마 2주차까지 가는 것 같고 네, 3주차는 아직은 스케줄이 안 나와서. 네,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지방까지 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무조건이죠. 네. 만약 외교플러스인 차기작이 나온다면 두 분은 망설임이 없이 출연하겠다고 대답하셨다고. 테리 씨가 영화 보이우드처럼 모든 배우들이 나이가 든 후에 그 다음 이야기를 촬영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셨다고. 아, 진짜 약간 스핀오프로 캐릭터들이 너무 좋아서 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부를 보니까. 네. 최동 감독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큰 반응이 없으셨구나.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뭐 테리 씨는 지금 보면 사실 리틀 프레스트랑 얼굴 똑같거든요.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안 늙어가지고 뭐 다 같이 늙고 너만 안 늙는 거 아니야? 에이, 마찬가지십니다. 리틀 프레스트도 또 보고 싶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디 가요? 미싱 공구이호님이 두 분을 보면 한국 영화는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다양한 영화에 다양한 배역을 맡으셨잖아요. 아, 근데 이걸 물어봐도 될까요? 서로 필모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안 보셨던 것 같아서. 아니. 악귀? 악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 진짜 마지막 장면은 압권입니다. 캐릭터 이름은? 귀신이 뭐 이름이 있나? 귀신 이름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로 사용됐어. 네, 봤던 25, 21 주인공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내가 했던 역할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리틀 포레스트의 재하요. 아, 그렇죠. 같이 했으니까 이름도 기억하고. 재하 정말 좋았죠. 네, 나 너무 좋았어. 리틀 포레스트의 이름이 뭐였냐.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는군요. 네. 정구님이 어테르 배우님 외교 플러스인 1부일 때 인터뷰에서 새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 새 도감까지 갖고 다닌다고 했는데 여전하냐고 새 보기 좋은 장소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항상 그 이제 캐리어에 쌍안경을 들고 다니고 네. 있는데 네, 많이 꺼내보지는 못하지만 네. 새 보기의 장점은 그냥 눈을 돌려서 바라보면 되는 예,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촬영 중에도 이제 짹짹짹 소리 나면은 고개 들어서 한참을 쳐다보고 예. 촬영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지방 네. 다니면서. 네. 근데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감정이 뭐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새를 보러 다니면서 그 새 도감의 포켓몬 찾기처럼 이제 내가 아는 새 하나 새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나가 그러면서 또 내가 보고 싶은 나의 버킷리스트 새들도 막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약간 혹시나 그 새일까? 메이클로바 찾은 것처럼 그런 그렇지. 거구나. 혹시나 그 새를 오늘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근거림으로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거지. 아, 일생까지. 네, 그렇지. 네. 5266님은 와 리준열 배우님은 작년에 시카고 마라톤 42.19km 풀코스를 완주하셨어요. 봤던 것 같은데 기록만 무려 4시간 54분 39초 마라톤 요즘도 자주 준비하시냐고. 요새는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요. 네. 좀 쉬고 있고 근데 다행히 날이 추워서 겸사겸사 네. 좀 쉬고 있는데 다시 또 이제 빨리 뛰고 싶어가지고. 와,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거 뭐 작년에 이제 좀 일 쉬면서 뭐 좀 성취할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원래 러닝 좋아했었는데 네. 이게 또 러닝이랑 마라톤이랑 또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좀 장거리이기도 하고 네.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챌린지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또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와, 네. 너무 멋있네요 두 분 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못다한 질문이 많은데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0610님이 두 분 보려고 기차 타고 대전에서 용산 가는 중이래요. 오늘 외계인 2부 처음 보는 날인데 두 분 본다니 너무 기대된대요. 이따 만나자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외계 플러스인 2부 오늘 개봉했습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뭐 바로 개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둘러서 극장에서 빨리 확인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것에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개봉한 영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외계 플러스인 2부의 배우 류준열 씨, 김대리 씨였습니다. 끝곡은 긱스의 챔프예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네, 시네타운 김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